우수한 의료기술이 세계에서 더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외국인 환자와 그 외국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와 또 환자 가족에게 숙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56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12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지 제주도에 해외로부터의 의료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제한적으로 의료기관이 유치된다면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또 더 편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운영, 법률, 조세 등의 전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경우에 해당 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법인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의 80%는 병원이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온다 해도 또 자법인이 설립이 되고 부대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과 변함없이 건강보험이 정하는 똑같은 진료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 세계화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발전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세계화 여러분들이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